네, 다음은 설성면에서 오신 장재현 명예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명예위원님께서 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 소감을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기업환경국업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세 건에 대하여 자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15조 경기 이천산업 지역확대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산업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금년 7월 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령에서 유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확대 운영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시하였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가맹점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록제한, 등록실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운영대행에서 판매대행정으로 규정하고 법령에 위임이 없는 의무사항 등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조 2000 목재문화 시험장 운영 및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목재 및 목재 제품에 대한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체험장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체 조례안은 총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조는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5조부터 9조까지는 체험장의 운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10조부터 12조까지는 체험료 등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13조부터 16조까지는 보험 가입 및 수익금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목재문화 체험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체험장은 총 45억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렇기 부피가 80%를 차지합니다. 건축 규모는 1층으로 지었고 연면적 1,000평방미터로 어린이 교육실부터 성인 교육실까지 전 연령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인테리어와 운영 프로그램 준비 중으로 내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체험료는 만드는 제품에 따라 1,000원에서부터 3,000원까지 각종 3,000원까지로 하고 각종 재료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체험료 감면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2010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50%를 변경하도록 하였고 특히 2010인에 하나에는 재료비 30%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장 내 시설에서 사고를 대비해서 대상보험에 가입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시설물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이천시 세라믹 종합솔루션센터 재산 취득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후에 대외 전용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산화 추진 정책에 따라 이천시 세라믹 종합솔루션센터를 건립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천시 세라믹 종합솔루션센터 건립은 반도체용 소재, 부품, 희제품 생산 테스트베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의 장비 구축비 399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경기도와 이천시가 장비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천시 공유재산 취득 후 센터 운영은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업무 협약은
제사 취득 내용을 근거로 추후 체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원한 대로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업환경목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의 544호 2010 쓰나미 종합솔루션센터 재산취득 동의안에 대한 검토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1월 19일 2010년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선언으로 발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0 신규민 수강이 565회 7번지 1원 한국세라믹 기술원 내 2010 세라믹 종합솔루션센터 건립 재산 취득을 위해 지방자치법 39조에 따라 2010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자라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공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의 전문위원님 보고가 없었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판매 대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거에 대해 설명을 더 이렇게 아니, 지금 이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고 그 대행을 코나이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령이 이번에 제정되면서 각종 용어나 이런 것들 법령에 맞게 정비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법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례를 그냥 만들어서 운영했었거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그 지역상품권 발행 목표가 우리 개고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1월 31일까지 약 400억 지금 발행되어 있습니다. 한 4개 정도 발행돼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를 쓰려고 해도 네. 카드 단말기가 없어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 네. 네, 그래서 혹시 그거를 위해서 또 하는 내용이죠? 네, 그거는 뭐 계속 쉽게 발행만 하면 되는 거니까 참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 지역의 특성상 지자체의 발행에 있어서 지역 내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명 뭐 고향 상품권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데 종이를 보면 지금 종이와 모바일 QR 코드 방식이고 카드 형식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역 화폐, 지역 활성화 목적을 핵심으로 놓을 대형 백화점 이런 데는 그 제외되는 거죠. 네. 제외되고.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런대로 이제 잘 기억하고 있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반면에 온누리 상품권 있죠. 네.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이 온누리 상품권 역시도 그 대형 마트에서도 이걸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이것도 온누리 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형 상품점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받아서 네. 그걸 뭐 완성한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런 부분이 지금 또 이 수면에서는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왜냐면 그 온누리 상품권 저희 받습니다 해가지고 네. 그 상가에다가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 예. 붙여놓고 그걸 받으면 이 대형 업주는 그런 부분을 여러 군데, 예. 딴 지역에도 그 이제 작은 상가를 또 갖고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아, 예. 예, 다 돌려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좀 적법하진 않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점검을 해서 대형 업소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한다면 좀 점검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이제 일상의 문제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반면에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좋게 이야기를 하면 또 시장에 또 다른 물건도 사고 이러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관리 방법을 좀 해서 진짜 오늘 상품권이 지역 재래시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도관리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들어서 네.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네, 항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견 좀 없으신가요? 네. 네.
네. QR은 어떻게 계획은 없어요? 네, 지금 계획은 없고요. 네. 지류도 있고 뭐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류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카드로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굳이 필요하다면 수요가 있다면 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출을 4배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천 씨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매출 결과, 네. 그다음에 시세 들어간 거, 네. 이거 한번 자료 좀 제공 좀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그 제가 지금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지금 저희가 그 이 매출 상한 그 업소의 그 상한가가 얼마죠? 네, 매출 10억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상업하시는 분들 얘기가 네. 이제 소상공인이라는 그 대상분들인데 네. 지금 이천에 그 대형 유통마트 들어오시는 거 아시죠? 네. 네. 근데 이제 거기도 매출이 이제 얼마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연매출을 네. 이제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저희가 이제 뭐 기본소득이나 재난 그 지원금을 드리다 보니 네. 그쪽으로 이제 다 몰린 거예요, 매출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천의 소상공인분들한테 그분들이 없었으면 더 보편적으로 지급이 됐을 텐데 네. 이게 이제 한쪽으로 쏠린 거죠. 네. 이게 매출이 아마 이제 신생의 연매출이 아예 그 안 잡힌 상태에서 네. 그쪽으로 이제 돈이 많이 쏠렸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례가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면적에 대한 기준은 또 없는 거더라고요. 네, 없습니다. 내수액만 가지고 계시면. 이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런 또 이제 방법으로 이제 뭐 우연이라면 우연이지만 네. 또 그렇지 않은 또 의도가 들어가다 간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천 분들한테 보편적으로 도로 상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다는 제 걱정을 아시니까 결국에는 이제 소상공인 위해서 지금 지역확대 발행하고 그래서 상한선 매출을 주는 건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 점포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처음 신생아 업체는 대형 매출액도 대형 그 전년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쓰여지는 사례가 분명 있는 걸 제가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재배 혼선이긴 한데 사실 1년 지나면 없어지긴 하는데 그 전에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쪽은 사용하지 않도록 혼합에 아예 가입을 신청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그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이거는 허가제가 신고제잖아요. 네. 그 전에 유통마트는. 네. 그러다 보면 또 명의를 변경을 한다든지 신고서에 네. 썼다든지 그걸 다시 바꿔서 네. 명의만 바꿔서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저는 그런 그게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지금은 올해 만들어졌다고 하면 전년도에 하나도 실적이 그 상경에 실적이 없어서 가능한 거지만 1년 이상 매출이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건 막을 수 있죠. 명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상호가 바뀌긴 하죠? 상호가 바뀌어도 네. 우리가 그러면 심사를 해서 상호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막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텐데 그거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지금 이제 그거는 제가 봤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서 그거를 제지한다라고 하면 가능하지만 네. 그거는 조금 네, 좀 디테일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굉장히 네. 참고해주셔서 논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사례는 없도록 책임지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을 그 어디에다 유치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이미 다 만들어졌고요. 어딘데? 그 모가면 모가면? 네. 테마공원에 있습니다. 테마공원에 영어 테마공원. 아, 영어 테마공원에. 그러면 운영은 하고 있나요? 아니, 지금 아직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는데, 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직장을 연기하고 있고요. 인력이나 뭐 이런 부분도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에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기서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품성부터 품목까지 가공이 어느 정도 된 목재를 재료를 사서 거기에 있는 공구,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장료 자체는 무료입니다. 들어가서 보고 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체험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재료를 사야 될 테고요. 재료비가 들어가고요. 재료를 갖다 사와서 공구를 크기 정도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활동할 때 체험료를 내고 가구, 공구를 완성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강사가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두 명이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재 뭐 가구 만들려면 또 나무도 또 자르고 그러려면 네. 그런 기계 장비도 있나요? 네, 거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료가 부분이 되는데 장비의 크기에 따라서 체험료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별표에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기계들이 동원이 되고 그러면 안전 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좀 마련이 되었나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혹시 사고가 나는 사람들은 이제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이루어지게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안도 조례에 이루어지게 그러면 이제 재료비만 내고 강사료는 우리가 이제 내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또 이렇게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그런 체험장이? 자세한 내용은 한답과장에서 전국에 몇 개 되는 것만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한답과장에서 설명해 주세요. 산림보험과장 박철입니다. 네. 전국에 지금 34개소가 완료됐거나 좀 실 중이고요. 네. 경기도에는 지금 4개소 중에 2개가 좀 완료됐고 2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몇 개나 34개입니다. 아, 34개. 그러면 그 4개 중에 이제 들어가는 거네, 우선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가 지금 국비 매칭인 거죠? 네, 80% 받아서 네. 하는 겁니다. 시민이 네. 어쨌든 뭐 국비를 따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의 행정에 국비 매칭 사업들을 좀 많이 배부를 해서 이렇게 확보할 수 있으면 굉장히 또 활기차게 이천이 또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쓰셨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건데요. 네.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 열심히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기대하시려면 네. 지금 이제 문화, 목재 문화 체험장이 정말 보니까 한번 들어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네. 주로 이제 이천에는 보면 이제 누구나 다 가능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하신다면 생활 공예품 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가구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네. 소품은 어느 정도 아주 큰 가구는 못 하더라도, 다양하게 작은 것부터 어느 정도 크기까지 다 할 수 있는 장비가 여러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무 목재는 순수 우리 건가요? 아니면 수입 때도 들어오는 건가요? 재료는 140%정확하게 의지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나무를 막 자르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제한으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뭐 이제 그 규격의 크기나 이런 것들에서 또 중간 가공을 완전한 전체 원목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힘들기 때문에 중간 가공을 어느 정도 한 재료를 팔고 다양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아이들이라는 모니터를 만드잖아요. 네. 근데 그 남은 목을 보니까 주로 이제 친환경 사업적으로 해갖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교수님한테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이거는 우리가 운영할 겁니다. 우리가 직접 시에서. 시에서요? 네. 아, 그러면 돈도 덜 나가겠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재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뭐 국산 목재나 자유로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성에도 하나 체험장이 있더라고요, 이거 체험장이. 혹시 설성 사이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네. 가구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뭐 용이라든가 외부에서도 이렇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이 관광차도 그렇고. 네, 여기도 잘 활용해서 관광지를 하면 이 경기도에는 지금 현재 네 군데마다 한 번에 매요. 네. 잘 활용하시면 관광지도 할 수 있게끔 좀 활성화를 크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네, 김성근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2007년에 군대를 위해서 열심히 쓰시는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혹시 이천시 관내 체험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시설들이 몇 개, 이천시 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천시 자체에서 하는 체험시설이요? 뭐, 예. 운영하고 있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좀 저는 좀 반대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네. 예, 그 모가면 민주화 기념관 옆에 위치해 있어요. 네. 예. 네, 이게 상대적으로 이 체험관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갈 수 있는 경미적인 부분은 거리가 네. 왜 이쪽으로 좀 이렇게 지정이 되게끔 됐는지. 아, 그거는 아마 기존에 농업 테마파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같이 이게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한 거. 예, 제가 그 부분을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 드리는데요. 네. 우리 이천시의 대부분의 시설물들을 보면 네. 연계성이라는 그 접근식이 되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민주화 운동 기념관도 상당히 좋은 시설로 네. 많이 이제 시설물들이 기존에 설비가 되어 있는데 많은 제가 이제 시설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농업테마파크까지 해서 1년 평균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나를 한번 이렇게 좀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오시는 분들의 발길이 좀 작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어려움의 문제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연계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이천시가 지리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한도 뭐 좋은 관광지들은 많습니다. 뭐 설봉산도 있고 뭐 주변 인근들은 많지만 그 설봉산 한 곳 뭐 혹은 또 제가 이제 가지오구 시의원이다 보니까 뭐 예스파크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스파크 그 한정되어 있는 구간에서 그 관광을 하면은 관광의 시간이 그렇게 길게 하루를 볼 정도의 네.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가 않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음식점, 관광지, 그리고 숙박 이런 어떤 3개의 연계고리들이 있어야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 이천시에서 소비되는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도 갖출 수 있고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활성화를 갖출 수 있다고 국민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이천시 관내의 이 체험장이라는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도자기 체험장도 있고 네. 농촌 나들이 체험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의 어떤 이 환경 휴식 공간 네. 어떤 교육을 연계하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네. 또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홍보적인 측면입니다. 홍보적인 측면. 네. 제가 이제 지역 관내에 많은 젊은 이제 부모님들이나 아이들 가지고 계신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과 이렇게 이렇게 면담을 하다 보면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오냐면 아, 이천에 이런 좋은 시설들이 있었습니까? 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10분 중에 대거 대화를 나누고 한 7분들이 이천시가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다. 근데 반면에 저는 이천에 좋은 시설물들이 많습니다라는 또 홍보를 재차하면서 제가 더 대략 홍보를 해드려요. 이제 그런 부분의 미비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좀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뭐 국비 사업을 이제 산림청에서 소관된 거죠. 네. 네, 산림청에서 이제 전국 30차계소로 이제 운영이 돼서 이제 목재문화 활성화의 어떤 체계를 국회에서 한 걸로 저도 이제 얘기를 이제 들었었었는데 그 좋은 시설들이 있으면 그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어떻게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지. 아니, 요즘 말씀하시는 게 100번 모르시죠. 우리가 이거는 활용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좀 더 하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 도 탱탱한 거
거기다가 이제 목회체험 거까지 하면 세 군데를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했고요. 이거는 어차피 공천하면 우리가 민주공원사업소 농업테마파크 목재문화체험장을 같이 홍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최대한 해서 잘 활용되도록 우리 관내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국 분들도 오셔서 좋은 체험을 하고 가고 좋은 느낌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천에 대한 이미지나 방송에 대한 다시 오고 싶은 보장이 될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시설적인 범위 내에서 많은 부분을 이제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 시민들과 직접 이렇게 만나뵈면서 시민들이 좀 이런 시설군에 대한 어떤 평점 그리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자료들이 모이게 되면 제가 좀 국장 있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 드리고 네. 좀 발전되는 민천시의 모습에 좀 이렇게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지하실 의원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국장님 하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2000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해상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네. 지금 설명을 지금 와서 들으신 저도 부끄럽거든요. 아, 사장님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비 45억을 따오시고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네, 20%는 시비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또 금액적인 것도 큰데 지금 보니까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네. 계획 단계에서부터 진행 과정, 또 모든 과정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뭐 자구 수정 같은 거나 이런 부분은 뭐 충분히 내신에서 네. 내려오는 부분은 그렇다 치는데 네. 이런 또 사업적인 부분은 좀 더 뭐 지금 김우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하시는 부분도 사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은 질의 등급을 선포합니다. 부산일통시 2항 2000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활성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일통시 3항 2000시 세라믹 종합 솔루션 센터 부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지지하실 의원이 없으신 거고 지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일통 제3항 2000시 세라믹 종합솔루션 센터 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신 거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90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한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